성령서 장로교 정치 원리와 개혁 신학에 입각한 총회 경영은 총회 헌법, 규칙, 교의 준수와 더불어 사법을 존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총회장들과 총회 임원회가 총회 헌법, 규칙, 결의 등을 수없이 위반하고 더 나아가 사법의 판결이나 결정을 무시한 채 교권을 남용함으로써 피해를 본 노예와 교회들이 속출해왔다. 이에 교권의 피해를 본 노예나 교회의 지도자들과 크리스천 포커스 CFC TV가 주최한 전국 노예 교회 지도자 초청 대통령의 참석자 일동은 상호 연대하여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의 부당한 교권 남용에 대해 정당한 항의 절차를 밟아 총회의 법질서를 세우고 좋은 총회를 만들어 가고자 다짐하면서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 헌법과 규칙 결의를 모범적으로 준수하라. 준수하라. 총회 임원회는 교권과 세속적 정치로 부당하게 발급해준 각종 서류를 처리하라. 처리하라. 총회 임원회는 사법의 결정과 판단을 존중하여 탈민주의 국가관을 실현하라. 실현하라. 총회 임원회는 교권 남용으로 피해를 본 각 노예와 교회의 사태를 속히 해결하라. 해결하라. 2019년 6월 27일 크리스천 포커스 CFC TV 주최 전국 노예 교회 지도자 초청대 토론회 참석자 일동 이상입니다.